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넷의 두 개를 붙였을 때한 변을 공유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벡터가 A 벡터래요. 요거를 B 벡터래. 요거를 기저라고 했을 때 B에서 P로 가는 벡터를 A와 B의 실수배의 결합, 실수배 합으로, 1차 결합으로 나타내어라. 평행하지 않고 세뇌 골재의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는 있으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는 다 예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축으로 봤을 때 모든 점은 하나의 좌표로 표현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뭐니까? 정육각형이니까 얘를요. 정육각형은 삼각형이 몇개 있어? 6개씩 모여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번 그어봐. 그어보면 B에서 P로 가야 되는데, B에서 P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요 벡터가 뭐다? 두 개를 합한 거지. 됐나? 그러면 B에서 P로 한번 가보자고. 자, B에서 P로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B에서 P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쭉 가는 거는 A 벡터가 하나, 두, 세개 갔네. 그러면 3A 벡터. 요 벡터는 뭔데? 요 벡터와 같으니까 A 더하기 B네. 그래서 얘는 4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그래서 더하면 5가 나오지. 근데 A 더하기 B를 요거는 몰랐을 때는 어떻게 푸냐? 다르게 가면 되지. 어떻게 가요? 다르게는 요걸로 갈까?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되잖아. 내 마음이야. 그럼 요렇게 갔다가 뭐야? 2A 요렇게 가는 게 B 2A니까 결국은 뭐야? 4A 더하기 B 벡터가 되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됐나? 요거는 벡터를 어떻게 평행 사변형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벡터를 시점을 종점을 연결해서 가느냐의 문제요. 물론 요래 갔다가 요래 가도 되고요. 요렇게 갔다가 이리 갔다 가도 관계는 없고. 자, 벡터 연산 연습하십시오.